네, 안녕하십니까. 게만소드입니다. 자, 이번엔 다크소울 3 초회판 스탠다드 에디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제가 한번 뜯었어요. 물론 당연히 플레이를 하려고. 그리고 구매도 예판넷에서 당시 그 초회판을 예약받고 있었던 때 당시, 그러니까 다크소울 3가 거의 그러니까 나오기 며칠 전, 몇 달? 몇 달은 아니더라도 며칠 전 그때쯤에 제가 구매를 하게 돼서 뜯기는 뜯었고, 일단 그 패키지를 소개하는 겸 이렇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스탠다드, 그리고 콜렉터드 카드, 그리고 초회판으로 주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경닦이 비슷해요, 이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먼저 콜렉터즈 카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반다이 남코에서 그러니까 한정 초회판이나 이런 걸 사면 주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다크소울 내에서 그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 볼수 있는 그 맵이고요. 뒤에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발매되는 특별 소장용 카드로 약 구매자에게만 판매됩니다. 제공됩니다. Not for sale.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뭐 어디에 쓰는 건지 하면서 전 처음에 교통카드인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번에 예판넷 맞나요? 아무튼 거기에서 반다이 남코 거기에서 이벤트를 했었었는데 콜렉터즈 카드를 7장 모아서 인증을 하면은 다음 예약 판매하는 그 게임의 가격을 7,000원? 만원 정도 할인해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긴 하는데 저는 카드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번 이거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못했었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금 계속 밀봉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약간 쓰기 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애초에 안경닦이 자체가 소모품이기도 하고 때도 잘 타고 게다가 이것도 프린트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빨다 보면 약간 좀 색이 좀 빠져나가고 할것 같아서 일부러 밀봉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뭐 Not for sale 당연히 붙어 있고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약간 포장지가 되게 막 귀한 분한테 주는 그런 막 선물 같아요. 고급스러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주름 잡히죠? 진짜 안경닦이에요. 그리고 다크소울 3 맵,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맵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노르 론도 맞나요? 여기가? 아노르 론도랑 그리고 뭐 피해 제사장이랑 그리고 중간에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 위치가 여기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열어보도록 하죠. 열면은 이렇게 종이 한 장이랑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냥 순백색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 질감은 정말로 안경닦이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게 아그 스마트폰 닦는 거인 건 느낌 같긴 한데 안경닦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뻣뻣해요 살짝. 종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종이는 양면이구나. 종이가 양면인 건 처음 알았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는 이름을 잘못 외워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이거 원래 언박싱을 할 때도 되게 좀 소중한 물건이면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끼워져 있었죠. 비닐도 씌워주고요. 함부로 다루질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 좀 때를 좀 많이 타는 물건이기도 하고 애초에 식으로 이렇게 구성품은 두개다 보셨고요. 예, CD를 보도록 하죠. CD는 당연히 CD, PC, 그러니까 PC 버전 CD이고요. 자막 한글화, 다크솔3 되어있고 당연히 등급이 붙어있고요. 반다이 남코도 붙어있습니다. 반다이 남코 당연히 붙어있고요. 다크솔3 어둠을 밝혀라.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다크솔3를
다크솔 시리즈 중에서 다크솔 3를 맨 처음에 사는 거라서 되게 좀 사는 거를 두려워하긴 했어요. 만약에 진짜로 다크솔 2도 하고 1도 하고 했으면은 제가 아마 뭐푹 빠져들어서 한정판을 샀겠죠. 돈을 좀 모아서. 그랬는데 뭐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제작은 프롬소프트 하복 엔진을 쓴것 같네요. 돌비 디지털 그리고 스팀 당연히 당연하게 스팀이죠.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적혀져 있고요. 등급도 당연히 적혀져 있고요. 자, 플라스틱입니다. 재질은 아쉽게도 스탠다드라서 CD는 총 3개 정도 들어있고요. CD는 특이하게 모양이 다 달라요. 불사자의 오른쪽 면, 오른쪽 모습, 그리고 불사자의 정면, 약간 왼쪽 보이죠? 왼쪽 모습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사자의 몸이랑 오른쪽 팔, 오른쪽에 직검을 들고 있는 모습. 아마 한이 정도가 이렇게 되려나요? CD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려나요? 붙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CD를, 그러니까 물론 CD를 PC에 넣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CD에 그려진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정도만으로도 되게 기쁘긴 해요, 콜렉터로서는. 그래도 보는 맛이 있잖아요, CD를. 그리고 대망의 CD 코드입니다. 스팀 코드. 동전으로 긁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거 긁는다고 정말 많이 애를 먹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자국이 보이겠지만, 정말로 안 긁혔어요. 제가 손톱으로 아마 긁었을 거예요, 이거를. 긁어가지고, 뭐, 했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뜯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당연히 그냥 스팀에서 어떻게 키를 입력하는가, 스팀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는가가 적혀져 있고, 당연히 스팀 적혀져 있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기술 지원 제품 보증. PC에서는 이게 항상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백지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뭐, 법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걸 적지 않으면, 어디서 환불하는지, 뭐, 기술 지원, 그리고 뭐 제품이 하자 했을 경우에, 뭐, 알리는 그런. 아직 뭐, PC 스탠다드 버전이라서 이렇게 좀 단촐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뭐, 다크소울이라는 게임 자체가, 튜토리얼이 그렇게 막잘 되어 있는 게임도 아니다, 아니라서, 설명서 같은 건 끼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게임들이랑 다르게. 되게 좀 대조되죠. 그러니까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글로 다 그거 설명서랑 키보드 조작 그리고 다 적혀 있었는데 다크소울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이거 CD 끝 CD랑 니은 코드 그리고 초회판이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주지 초회판도 아니었으면은 그냥 매장 가서 이거 하나 구매하시는 거예요. 매장 가서 이거 하나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 그참 그거를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다크소울 3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아마 한 5만원쯤에? 49,500원? 그쯤에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그렇게 좀몇달 전이라서 가격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건 말고 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신다면은 하트렉스 가셔서.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 하트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랑 같이 할 거예요. 아니면, 아무튼 교보문고 쪽에 같이 해가지고 하트렉스가 있는데 하트렉스에서도 다크소울 3가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다크소울 3 같은 거를 쫙 나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다크소울 3몇개 넣어놓고 거기에 판매하는 거에만 다크소울 3 하나 꼽아놓고 다시 누가 사면은 다시 또 꼽아놓고 하는 방식으로 팔기 때문에 거기 없다고 하셔도 거기 없다고 하셔도 그러니까 물어보시면은 직원분들이 아마 가져다 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하트렉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하트렉스에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거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셔서 구매하시는 거는 물론 운이 좋으시면은 그러니까 그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안 팔린다. 그리고 뭐 세일을 자주 하는 마트다 한다면은 게임을 정말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정가보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구하기가 힘들죠. 대부분 뭐 게임 코너 이런 데 가면 닌텐도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밖에 안 파니까요, 대부분. 닌텐도는 거의 고정으로 팔았었는데 CD를 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다크 소울 3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임 자체가 대중들에게 그렇게 막 인기가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마트에서는 잘안 팔고, 하트렉스에서나 파는 그런 게임이 되어 버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트렉스에서는 그런 게임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파는 건진 잘 모르겠네요. 여튼 여기까지 다크소울 3. 초회판 스탠다드. 언박싱 리뷰였습니다.